아우디 A6 2009년식 차량에 광옥시 인터페이스를 시드 체인저 뒤로 장착하고 음질 전용 블루투스도 순정 시드 체인저 뒤로 장착한 다음 광옥시는 4개의 외부 입력이 생성되기 때문에 4개의 외부 입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시완의 DVD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음질 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여 음질 전용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음질 전용 블루투스는 16비트가 내장된 제품으로서 음원 구성이 좋고 요즘 판매되고 있는 2015년식 차량 벤츠나 아우디, BMW, 포르쉐 등 어떤 유럽 차량이나 미국, 한국, 일본 어떤 차량의 순정 블루투스보다도 더 질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햇살 좋은 날 그대와 함께 걷고 있죠 그냥 거짓말 하나도 안 외로웠던 어젯밤은 꿈처럼 아득해요 다시 잠들지 않도록 뒤돌아 봤을 때 2009년식 아우디 A6 차량에 광옥스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후 옥스를 이용하여 CD 퀄리티 음질 전용 블루투스 장착 후 장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